그러면 얼마 투자하셔가지고 얼마 벌었어요? 제가 이때 우리가 말하는 취득세 세금 있잖아요. 세금만 내고 샀어요. 즉 매매가를 전세가하고 똑같이 해서 샀었죠. 어떻게 그게 돼요? 지금 시세 차익이 얼마 났어요? 시세 차익은 가격이 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억 이상의 시세 차익이 나 있어요, 지금. 2억이요? 네, 즉 세금까지 포함해서 3, 4천으로 이제 2억을 벌 수 있었던 거죠. 언제 얼마로 시작해서 지금 얼마 가지고 계세요? 제가 5년 전이었어요. 2019년에 종잣돈이 한 7천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이제 40대인데 그때 와이프가 육아해 주기라서 외벌이를 꽤 오래 길게 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 좀 쉽진 않았는데 그래도 지금 5년 지났을 때 순자산이 한 20억쯤 돼요. 아니 7천에서 20억이요? 네 맞아요. 제일 수익이 많이 났던 지역이 어디예요? 저는 지방에서 수익이 많이 났었고 그중에 광역시 부산에서 수익이 많이 났었거든요. 그때가 2020년이었는데 가을이었거든요. 그러면 얼마 투자하셔가지고 얼마 벌었어요? 제가 이때 우리가 말하는 취득세 세금 있잖아요. 세금만 내고 샀어요. 네? 즉 매매가를 전세가하고 똑같이 해서 샀었죠. 어떻게 그게 돼요? 사람이 살기 좋아하는 동네죠. 네. 그러니까 임대수요는 풍부해서 전세가가 높았어요. 그런데 이런 이유 편견 때문에 주변에 다른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사기는 싫고 살고는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낮은 거죠. 그래서 제가 또 거기서 집주인은 또 급하게 팔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또 협상을 해서 진짜 싸게 사서 그 가격으로 이제 살 수 있었던 거죠. 지금 시세 차익이 얼마 났어요? 시세 차익은 가격이 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억 이상의 시세 차익이 나 있어요, 지금. 2억이요? 네, 즉 세금까지 포함해서 3천만 원으로 3, 4천으로 이제 2억을 벌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왜 부산이라는 지역을 갔었냐면 부산보다 적은 중소도시도 부산보다 가격이 비쌌고 같은 광역시 뭐 대전이나 울산보다도 부산이 가격이 비슷하거나 좀 쌌거든요. 아 여기 비싸지 않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왜 그렇지? 직접 가봐야겠다고 내려갔어요. 딱 내렸는데 그날이 태풍이 부는 날이었거든요. 기억이 나요. 내려서 우산을 딱 펼쳤는데 우산이 완전히 뒤로 날아가면서 배가 부러지면서 아 비를 맞고 가자. 그래서 저는 그 비를 맞으면서 남들이 보지 않는 가치를 지닌 곳을 이제 걸었거든요. 막 하루 종일 비를 맞고 임장했거든요. 그런데 비를 맞고 임장하니까 어떻게 속도가 늦어지잖아요. 발에 또 양말이 젖으니까 물집도 잡히고 또 부산이 극단적인 언덕 엄청 심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관악구라든지 뭐 이런 데처럼 엄청 성북구처럼 언덕인데 그런 지역들을 계속 돌아다녔었는데 꾸역꾸역 봤어요. 그리고 핫도그 하나만 막 그때 걸었었거든요. 막 시간이 아까워서. 네. 저는 그렇게 걸으면서도 부산에서 어떤 지역, 어떤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지, 어떤 상업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학교나 이런 어떻게 살고 싶어 하는지를 구석구석 원칙을 따라서 봤어요.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이곳은 교통은 어떻고 직장은 가기 편리한가? 그런 것도 살펴보면서 결국은 이 가치 대비 가격이 싼 이유를 찾으려고 했는데 그 이유를 아무리 찾아도 사람들이 충분히 좋아하는데 그냥 사람들이 지금 찾지 않는 시기가 돼서 가격이 낮아 있다. 즉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하철역도 가깝고 바로 뒤에 초등학교 있고 큰 길을 건너면 이마트까지 있는 곳이었거든요. 평촌 한번 가볼까요? 또 지도를 한번 줄여볼게요. 이렇게 이게 충청권이 있는데 이제 또 수도권 올라가면 여기 안양이라고 보이죠. 여기가 이제 평촌인 거예요. 평촌이 뭐냐면 서울에서 이제 일기 신도시라고 90년대 지어진 택지 중에 하나가 평촌이고 거기에 안양이 크게 동안구 만안구가 있는데 이 동안구 중에 일부를 평촌이라고 부른 거예요. 보시면 약간 거미줄이 아니라 반듯반듯하죠. 네. 기획도시여서 그래요. 그리고 위치를 보면 이렇게 4호선이 지나가면서 사당까지 통해서 2호선, 7호선, 9호선 강남에 가기도 좋죠. 여의도 일자리 가기까지 가기도 좋죠. 그리고 쭉 올라가면 종로 쪽 가기도 좋은 거예요. 즉 어디를 가기도 좋은 곳이에요. 평촌은 이렇게 지하철을 통해서 위아래로 나눠져 있고 여기를 소위 평북, 평남이라 부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평촌은 이렇게 수도권도 가깝고 반듯하지만 평촌을 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냐면 여기에 보시면 상권지가 있는데 이 상권지가 그냥 상권지가 아니에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네. 여기를 딱 찍어보면 노란 버스 보이죠? 학원이다. 여기서 끝에서부터 여기 끝, 여기 끝에서부터 끝, 1층부터 6층까지가 다 학원인 거예요. 실제로 밤에 가보면 여기 지금 5차선 도로죠. 네. 2차선, 3차선까지 노란 버스, 노란 봉고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여기에 평촌뿐만이 아니라 삼본, 의왕, 그다음 여기 심지어 광명에서까지도 라이딩이라고 부르잖아요. 여기 공부시킬 학원 오는 거예요. 거의 대치동이네요. 네.
제가 경기 남부권에서 최대 학군지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하철이 접근이 좋은데 여기는 지하철 접근이 좋지만 거기에서 더 가치를 느끼는 게 바로 아이들 키우는 학군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보면 귀인중, 평천중, 번개중 이런 이름 있죠. 이 귀인중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전국에서 10대 중학교라고 봐도 될 때 엄청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가 엄청 비싸겠죠. 여기 2000년대 아파트인데 90년대 아파트인데도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이 평촌은 일반적으로 수도권에서 역에 가까운 게 비싼 게 아니라 이 중학교를 갈 수 있고 화분과를 쉽게 갈 수 있는 데가 비싼 거예요. 그렇다고 평북이 안 좋은 게 아니라 평북도 나쁘지 않은 중학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부흥중, 부림중 이런 데들이 또 좋은 학교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또 역도 가깝잖아요. 평촌 중에서 평남이 우선된다는 거지 평북이 안 좋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의 평촌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평촌이 되는 거고 그리고 관악, 은하수, 샛별, 한가람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동네가 구분이 되면서 생활권이 좀 나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를 걷기만 하면 그 지역을 흔히 말하는 산책 가는 거잖아요. 산책. 근데 이거를 투자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인 거예요. 내가 살기 좋아야 되는데 살기 좋아하는 첫 번째 이유는 출퇴근을 매일 하니까 직장에 가까운 편리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안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즉 밀집죠. 거주지가 아파트처럼 균질성을 갖춘대. 그리고 대부분 가족을 이뤘을 때 내 아이를 좀 더 좋은 환경, 그랬지 공부를 잘 시키고 싶은 환경이 있고 싶잖아요. 그래서 학원과 같은 데들이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또 상업시설도 있는 곳이에요. 그런 것들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직접 보기 위해서는 다 걸어봐야 되는 거예요. 거리뷰로 보면 안 돼요? 거리뷰로 한번 볼까요? 큰 도로로 가면 이런 모습이잖아요. 네. 여기에 사람이 많은지 밤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 낮에 어떤 모습인지 몰라요. 제가 출퇴근 편리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출근 시간에 여기 사람들이 붐비는 건지 그리고 실제로 교통이 편리한 건지도 가봐야 되고요. 저녁에 퇴근을 했을 때 사람이 살기 좋다는 거는 밤늦게라도 산책도 다니고 쾌적하잖아요. 그런 모습도 봐야 돼요. 아이들이 많고 적고를 지도부를 보고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학원가가 많다고 하는데 학원에 실제로 건물만 많지만 이게 진짜 북적북적거리는지도 알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기 거주하는 사람들이 진짜 어떤 걸 좋아하는지는 현장에서 생생하게 보고 듣고 얘기해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보고 지도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지도를 보고 나서 그 이상으로 현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걷는 걸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지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업시설의 규모가 어떻게 됐는지 여기가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동네인지를 먼저 살펴봐요. 그리고 이 지하철이 진짜 직장에 가기 편리한 곳인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지하철에 가까운지를 먼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사람들이 아이를 키우기 좋은 학교가 가까운지 이런 부분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학교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작은 학원가라도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기가 투자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사고 싶어지겠죠. 사고 싶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비싸지죠. 그러면 우리가 투자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어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내 집 마련도 하는 분도 있지만 투자를 했을 때는 전세나 월세를 해서 레버리지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임대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살기 싫은 데는 어떨까? 안 나가요. 그럼 전세가 점점 떨어지고 네. 심지어 돈을 돌려줘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이 살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실제로 방학 시즌 되잖아요. 전세가 없어서 난리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싸져요. 계속 전세가 올라가면 매매도 올라가겠죠. 그게 결국 가격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몇 시에 가면 좋아요? 저는 제가 확인이 안 되는 지역이면 일단 아침에 새벽에부터 나가서 새벽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출퇴근하는 곳을 그 시간에 못 지나갔다면 저는 다시 한번 와서 그 출퇴근 시간에 가보고 퇴근 시간에도 봐요. 그리고 이 아파트가 진짜 사람이 살고 싶은 아파트일까? 밤에도 사람들이 좀 북적북적거리고 산책도 가고 좀 규칙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밤에도 가봤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봤다고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 내가 알 때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 모르면 물어봐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지역을 만들어 나갔어요. 그러면 한 지역을 몇 번을 좀 가야겠네요. 보통 우리가 임장을 할 때 크게 이렇게 불러요. 분위기를 크게 돌아봐라. 어떤 지역인지. 두 번째는 이 아파트가 어떤지 단지를 구석구석 봐라. 그럼 크게 두 번이 되겠죠. 네. 그렇게 보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지 앞에 이 아파트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을 사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거를 부동산에 방문해서 실제적으로 매물로 나와 있는 물건들을 살펴보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역에 따라서
한 번 가볼 수도 있고 두 번 가볼 수도 있는데 최소한 이렇게 크게 둘러보는 거, 아파트를 보는 거, 그다음 매물을 보는 거에서 네 번 정도는 갔을 때 한 지역을 온전히 알 수 있고 지역이 크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많이 가야 돼요. 여덟 번 더 가야 되고 열 번 더 가야 돼요. 그리고 저는 한 지역을 어느 정도 갔냐면 27일을 가본 적도 있어요. 휴가를 다 쓰고 그리고 그때 하나의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우리가 부동산에 가서 매물을 본다고 하잖아요. 제가 280개를 넘는 매물도 본 적이 있어요. 한 달 동안. 한 달에 280개면은 몇 개야? 오, 그렇죠. 계산이 잘 안 되네요. 그런 날도 있어요. 제가 정말 보고 싶은데 이 물건을 봐야지 투자를 하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사장님이 대구였거든요. 구미에 결혼식을 가셔야 된대요. 어떡해. 근데 이 사장님도 거래를 시키고 싶잖아요. 아침 8시에 그 집에 가서 물건 들어왔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배워서 직접 그렇게 하신 건가요? 그렇죠. 제가 어떻게 걷는지 지역은 아는데 제가 갔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어떤 게 중요한 건지 뭘 봐야 되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 열반기초 강의를 통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가치를 아는 방법이 뭐냐면 현장에 직접 가서 어떤 사람이 사는 건지 어떤 상가나 지하철이나 교통을 가지고 있는지 이 아파트가 얼마만큼 균지성을 가지고 있는지 학원은 학교는 얼마만큼 잘 갖춰져 있는지 보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래서 시간을 아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까지 들여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지역에 가도 똑같이 되는 거고 속도도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저 유튜브 보고 책 보는 것도 너무 버거워요. 네. 막 오전에 사람들한테 끼어가지고 막 보는데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언제 해요? 퇴근하고 몸도 피곤하고 시간도 없잖아요. 네. 주말에는 그러니까 평일 동안 일했을 때 피곤하니까 좀 쉬어도 줘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강의만 들었을 때는 이게 공부가 안 되니까 이 강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다음 복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일 저녁에 퇴근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스터디 카페를 끊었어요. 전기권을 끊어서 퇴근하면 스터디 카페 가서 제가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죠. 그래서 책도 읽고 강의도 정리하고 그리고 또 제가 살펴본 지역을 정리하거나 아파트를 살피면서 그렇게 평일에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서서히 그 주변 지역을 익히다 보니까 이제는 서울이나 수도권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모르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SRT 정액권 있잖아요. 전기권을 끊었어요. 그래서 퇴근하고 2시간을 멀리 있는 거기 기차역까지 가서 도착을 하니까 한 8시 좀 넘었거든요. 그래서 또 지하철역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시간이나 1시간 정도 그 지역을 보고 또 미친 듯이 달려와서 집에 들어오고 그렇게 제가 석 달을 했어요. 그 정도까지 하니까 이제 조금씩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다. 이런 노력을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이렇게 제가 뭐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어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예. 결론적으로 그때 시간을 이렇게 걸린 시간이 한 3년 정도 넘게 걸렸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10년을 아꼈다고 생각해요. 진짜 일어나기 싫을 때 있잖아요. 겨울에. 네. 그럼 저는 어떻게 했냐면 현관에 담요를 하나 깔아두고 잤어요. 옷 입고 양말 신고 일어날 수밖에 없게 하고. 그래서 새벽에 나갔고 그런데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제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서서히 어떻게 되냐면 저 혼자 힘든 게 생각나는 거예요. 저 혼자 힘든 게 생각나고 가족이 같이 고생하는 게 생각이 안 나고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집에 와서 그냥 자기 바쁘고 얘기도 안 하고 점점 그렇게 됐거든요. 하루 좀 그런 날이 있었어요. 집에 딱 갔는데 새벽에 도착했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보통 자고 있으니까. 근데 뭐지 하고 갔는데 거실에서 와이프가 쇼파에서 와이프랑 둘째가 그냥 웅크리면서 쪼그려 앉아서 이렇게 얇은 담요 하나 덮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얘기를 들었는데 아빠 오늘 꼭 기다려서 얼굴 보고 잘 거라고 둘째가 뺐으면서 울다가 달래면서 이렇게 잡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뭔 게 뭐냐면 약간 울컥했어요. 아 나만 힘든 게 아닌데 우리 모두 고생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더 악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3년 만에 이렇게 전국에 30만이 넘는 수십 개가 넘는 지역을 직접 걸으면서 다 익혔고 그리고 투자하면서 성과를 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년, 2년, 3년 지나니까 그때는 힘들었는데 행복해지고 있고 그래서 뭐 원하는 목표에 갔었거든요. 원래 종잣돈이 7천만 원이면 투자를 많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전세도 빼서 월세로 옮기고 그마저도 또 모자라니까 더 작은 평소에 월세로 옮겨서 또 빼내고 그 돈으로 투자를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다시 큰 평수로 옮겼어요. 원하는 목표에 가니까 원하는 걸 해줄 수 있거든요.
월세로 갔다가 지금 다시 여전히 월세인데 이제 와이프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평수로 이제 옮기게 되는 와, 거죠. 울평이에요? 예. 예, 그래도 또 우리가 국민평양이라고 부르는 데가 있잖아요. 아이들 방 다 주고 아... 예, 그런 곳으로 옮겼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없으세요? 아 있었죠. 그 제가 아까 즐겁다고는 했는데 안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 과정에서 너무 힘든 게 많았는데 어떤 지역에 가서 아, 이 지역을 이제 익히고 아파트도 봐야겠다고 해서 밤에 이제 퇴근하고 이제 가서 거길 아파트 안을 걷고 있는데 냄새가 나요. 음식 냄새. 김치찌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제가 김치찌개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 배가 고픈데 저기 1층에서 이제 커튼을 안 치면 보이잖아요. 거실에. 거기 이제 거실 쪽에 이제 식탁 테이블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이제 가족들이 행복하게 하는데 아빠가 딸한테 뭘 먹여주는 거예요. 그때 그 배고픔과 함께 그 서러움이 밀려들면서 너무 힘들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주저앉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주저앉았어요. 거기서 좀 앉아서 있었는데 저 모습을 우리 아내하고 나와 계속 나이가 들어서도 행복하게 저 모습을 가져가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어려움이나 힘듦이 나중에는 그 웃음으로 바뀔 거라는 생각을 가져서 그냥 버텨나가면서 또 잠시 주저앉았는데 그리고 또 뭐 옆에 아파트도 갔었어요. 바로 제가 그래도 관심은 있으니까 뉴스를 많이 보거든요. 이제 하락장 멈췄다가 또 다시 오른다 막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아 일단은 좀 돈 다시 모으고 하락장을 한번 기다려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페퍼님 일단 그냥 시작해. 저 무서워요. 근데 맞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돈 모으는 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돈을 계속 모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돈의 가치보다 물가 상승이 더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안 먹고 안 쓰고 돈을 모으는데 실제는 어떻게 하냐면 돈이 눈앞에서 나도 모르게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뒤처진다고. 네. 그러니까 준비 없이 넘겨두는 거 진짜 위험하거든요. 근데 그저 기다리는 거 더 위험한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하락장 기다렸다 집 살 수 있을 것 같죠? 네. 근데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그때 되면 또 그래요. 하락장이니까 내가 너무 무서워. 이거 아파트 사면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고 그리고 또 뭐냐면 더 떨어지겠지? 그러면서 계속 돈만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돈을 살 수 있는 화폐 가치는 저만큼 떨어져 있는데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제가 이제 방금 페퍼님 얘기 들어보니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좀 떠오르네. 페퍼님 보니까 제 한 서른 살 때 모습이 기억나요. 너무 비슷한 모습.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저 진짜 어릴 때 힘들게 자랐거든요. 가난하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학교 앞에 떡볶이 있잖아요. 친구들 떡볶이 먹을 때 전 떡볶이 하나만 딱 먹고 뒤에서 돈이 없으니까 못 먹고 그리고 또 친구들 여행 간다 어디 놀러 간다고 자랑하잖아요. 근데 거기 가고 싶잖아. 근데 그걸 못 가서 그것도 못 가는 걸 아니까 혼자 그 어린 마음에 끙끙 앓면서 울고 마음을 추스렸거든요. 그래서 저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미친 듯이 공부했고 대학교 들어가서 그래서 남들이 말하는 진짜 좋은 회사 들어갔어요. 진짜 좋은 회사 들어갔고 나 스스로 내가 그때 만져보지 못한 돈이 생기니까 근데 그때 막 어릴 때 그 시절을 보상받으려고 막 진짜 놀러 가고 싶은 거 걱정 안 하고 가고 못 먹는 떡볶이 종류별로 사서 먹고 막 배 터지도록 먹었었거든요. 진짜 저를 위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진짜 너무 좋은 사람 지금 와이프죠. 소중한 사람 만나서 누구보다도 또 소중한 아이도 낳고 그때도 안 바뀌었어요. 뭐냐면 제가 어릴 때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내 아이한테는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려고 했었거든요. 다 해줬어요. 보내주는 데 다 보내주고. 그런데 그때 몰랐던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돈을 소비하고 그리고 와이프가 뒤에 그럼 이제라도 돈을 모으자고 해서 돈을 모았는데 그게 결국은 아이들을 그냥 나의 어린 시절하고 똑같이 만들겠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은 하면서 행동으로도 못 옮겼고 그래서 준비도 못했고 그저 2년마다 전셋집으로 옮기면서 짐을 풀고 싸고 그래서 10년 동안 제가 이사를 6번 했거든요. 6번? 결혼 10년 동안. 예. 네. 많이 했네. 너무 많이 했죠. 그래서 그러면서도 어떻게 했냐면 나아지겠지 언젠가는. 그러니까 무책임한 생각 되게 많이 가졌거든요. 그런데 그래요. 다행히 이제 투자 공부를 시작했고 기초 강의를 들어서 그때 진짜 자본주의 현실을 깨닫고 내가 어떤 위험한 상황인가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전에는 생각에서 멈췄던 걸 이제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했죠. 미친 듯이 노력했고 그래서 무책임했던 서른 살
그 행동과 정반대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바라는 꿈에 하나씩 하나씩 가고 있거든요. 하루 3시간 자고 하루 20시간 더 걸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렇게 가난했던 그 시절을 이별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페퍼님 진짜 어떤 꿈 가지고 있어? 저도 그냥 모르겠어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페퍼님도 소중한 사람이 있잖아. 그 사람하고 행복해지고 싶잖아. 네.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싶잖아. 맞아요. 그러려면 달라져야 돼. 그래서 앞에서 페퍼님이 얘기하는데 진짜 서른 살의 내 모습, 막연했던,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되겠지라는 생각. 그러니까 너무 닮은 모습을 보면서 진짜 내 조카 같아서 진짜 애교해주고 싶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진짜. 저도 진짜 막연하거든요. 언젠가 나아지겠지? 언젠가 나도 집 살 수 있겠지? 언젠가 이거 모으면 할 수 있겠지? 그리고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 약간 되게 편안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좀 바뀌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요, 페퍼님. 페퍼님 이대로 안 바뀌는 거 알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페퍼님 뿐만이 아니라 저처럼 늦게 시작하는 40대, 50대 분들도 좀 방금 제가 드렸던 얘기를 좀 가슴 깊이 새겨서, 이게 진짜 현실이거든요. 현실과 이상은 다르니까 이 현실을 진짜 나의 꿈으로 바꿀 수 있도록 지금 당장 행동을 옮겼으면 좋겠어요. 10억을 달성을 하면 게시판에다가 10억 달성 글을 써주시잖아요.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걸 증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 더 성과를 낼 수도 있겠는데 라는 믿음이 생겼던 것 같고, 친구들이 결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가로 샀던 그 집들이 뭐 2억씩 3억씩 오르는데 전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부동산이든 뭐든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강의를 수강을 하고, 다른 강의에서는 투자의 기준을 얘기해 준다는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그 사람의 예측이 틀리는 상황이 오면 나는 돈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 열기반 수업을 들었을 때는 미래를 예측하기보다는 행동 플랜들을 엄청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진짜 막 수치를 다 계산을 해주시면서 스스로가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길 수 있고 저의 기준까지 같이 올려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강의는 뭘 사라고 찍어주는 강의는 아니다. 내가 왜 투자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방법을 알려주는 강의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